오, 일관적이야. 아, 일관적이야. 죽인다. 좋다. 나랑 클럽 바꾸자. 그 사람 너. 드로우. 드로우 몇 미터 나오는지 한번 보자. 드로우로 9미터 정도 나오거든? 그린에서 왼쪽 9미터인데, 보통 샷을 할때 오른쪽을 강제로 보고 치는 거야? 오케이. 일관적이게 가는 게 중요하니 그냥 그대로 치던 대로 쳐봐. 오, 일관적이야. 아, 일관적이야. 이것도 좌측으로 9미터 정도? 9에서 10 정도 나간 것 같아. 하나만 더 쳐볼게. 오케이. 아주 좋아. 손 한번 대보자. 나랑 거의 손이 비슷한데, 내가 그립을 잡았을 때 왼쪽은 괜찮아, 장갑을 껴가지고. 근데 오른손이 좀 놀아. 그냥 오른손이 좀 놀아서 오른손에 좀 과하게 힘이 들어가. 이거를 내가 여기 놓고 친다? 아, 흔들려. 그럼 이걸 놓지 않기 위해 잡는다? 그럼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시즌 중에 샷은 고칠 수가 없어. 근데 헤드가 생각보다 되게 무겁거든? 무거우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지금 오른손 그립 보면은, 봐봐.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엄청 많이 해졌어. 보면. 이게 좀 해져 있어.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헤드가 무거운 분들이 이런 현상이 많이 나. 무거운 헤드를 가지고 내려오려고 그래. 헤드가 여기서 확 돌렸는데 무거우니까 얘가 살짝 늘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감당할 게 오른손이야. 그럼 얘가 내가 그냥 이렇게 감당 안 하고 그냥 했을 때는 열려. 손에, 오른손에 힘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서 계속 열리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습관이 돼. 아, 나는 닫아야 된다. 채를 닫아야 돼. 그럼 자연스러움은 없어진 거야, 이미. 내 샷에 대한 자연스러움은 없어. 그럼 여기서 닫는 게 습관화되는 거야. 헤드 무게만큼을 오른손에 힘을 쓰는 거야. 근데 그게 또잘 맞아. 그럼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거 헤드를 가지고, 요게 보면은 느낌상 헤드로 따졌을 때는 얘가 좀 헤드가 혼자 노는 느낌이고, 얘는 통으로 노는 느낌이야. 이거 쳐볼게. 그치, 좀 가볍지. 그리고 오른손 그립도 한번 확인해봐. 좀 뽐하게 잡히는 게좀 있지. 흔들리는 게좀 덜하지. 똑바로 가지. 한번 더 쳐봐. 일부러 친거 아니지? 컨트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편하게 쳐봐. 똑바로 가지. 그치. 이게 샷을 바꾸느냐 아니면 피팅으로 보완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얇고 헤드가 무거우니까 얘를 가지고 들어오는 힘 때문에 오른손을 계속 써왔어.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포인트를, 헤드를 낮추고 그립 쪽을 조금 무겁게 하면 이거랑 똑같은 밸런스가 나오거든. 그러면 지금 같은 똑같은 스윙을 했을 때 드로우가 날 일이 없는 거지. 오히려 오른손을 쓰면 컨트롤이 되는 거지. 그냥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게. 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시즌 중이고 하니까 샷을 바꾸는 거는 좀뭐 하고, 그냥 이 헤드 무게가 조금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립을 한번 오늘 바꿔서 가면은 딱 좋을 것 같아. 그러네. 확실히 이게 안정감이 더 있는 거 그렇지. 오른손이 그럼 오른손에 좋아야 힘이 되는 많이 안 들어가. 그 밸런스 맞으면 이제 강제 드로우에서 벗어날 거야. 지금 몸이 잘안 돌아가는 건 왼발이 너무 십일자야. 발이 너무 십일자야. 신체 구조상 오른발은 괜찮은데 왼발이 좀 열려 있어야 몸이 잘 돌거든. 드로우 안 걸려. 이런 샷 하면은 억지로 뭐, 막, 아, 나 왼쪽 가는데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타겟만 보고 치면 돼. 뭐 이러다가 똑바로 맞으면 좋은 거고, 좀 우측 가더라도 괜찮은 건데, 드로우는 얼만큼 휠지 모르니까. 죽인다. 좋다. 나랑 클럽 바꾸자. 그 사람 너. 요거. 그립도 뭐 일관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갈아가. 드라이버만 조금 더 두꺼웠으면 하는데, 나는 한 테이핑 정도 더 하면은 딱 좋을 거야. 얇아. 넌 손이 크잖아. 이거 책 끌어 갖고 왔어. 사장님, 헤드 무게가 좀 무거워서 좀 다치거든요. 그리고 손도 저만큼 큰데 그립도 작지, 헤드도 무겁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채도 길고 키가 커서 어느 정도 보완은 됐을 텐데. 아, 이거 순정 스타기야? 스타게요. 아, CPM은 강도는 나올 텐데 247. 247. 246에서 X 정도 되는 거. S에서 조금 S보다 조금 더 센? 커팅을 하잖아. 그러면은 휘어짐이 덜해. 그래서 오히려 드로우가 안 걸리고 똑바로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 그리고 헤드도 좀 가벼워지고. 요거 플러스 4 있잖아요. 요 밸런스로 쳤을 때 스트레이트 밸런스 나오는데, 손가락도 길지? 손가락이 길면 무조건 플러스 4에 테이핑 두번 하면은 딱 맞을 거야.
난 0.25만 자르면 딱 좋겠는데. 잘라. 잘라? 좋아요. 아, 무조건 잘라야지. 아, 훨씬 좋아져. 나도 잘랐는데. 나는 네. 스탁샤프트가 아닌데도 잘랐어.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아, 지금 골프 해볼래 못 믿는 거야? 처음에 나올 때 길게 나와. 우리 정장도 리치 좀 길게 나와서 잘라서 입잖아. 그러니까 짧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채들이 좀 길게 나오거든. 그거를 피팅을 받는 사람들은 알아. 잘라야 된다는 걸. 근데 피팅을 모르는 분들은 그거를 그냥 길게 치는 거야. 몸에 안 맞게. 아무튼 뭐 사장님이 잘 해줄 거니까. 나는 레슨하러 간다. 요거 밸런스 맞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